저희가 어저께 갑자기 일본 MVP 분들과 급조를 하게 돼서 맥주 파티를 했어요. 일본인분 방에 가서 제가 맥주를 파티를 했는데 아 어느 한 분이 낯익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 MVP 중에 어떤 분이 아 성동일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진도 힘들게 네이버에서 성동일을 막 힘겹게 찾았어요. 한글 키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분 PC로 검색을 했는데 제가 검색하는 동안 주변 일본분들이 우르르 오셔서 계속 집중을 받으면서 이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동일을 찾아서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아, 너무 닮은 거죠. 그래서 호주까지 동일하게 네. 취해주시면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 이제 성동일 배우가 잘 나온 사진과 같은 각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각도를 부탁드렸더니 다른 주변 일본인 분들이 다 사진을 찍으셔서 아, 굉장히 닮았다고 하면서 그 분들 되게 좋아하시면서 나 이제 이 배우 좋아할 거라고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썸이 첫째 날 그 아시아계 파티가 있었죠. 아시아권 그 MVP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미국 MVP 비주얼 베이지 파티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볼링 게임을 했어요. 거기 저희가 모인 장소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대감도 형성을 하고 지금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그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서로 명함을 교환하면서 차후에 메일이나 한국에 방문하거나 저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만들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들었던 거는 그냥 저는 제가 정말 해외에 나오고 싶었는데 그건 한 가지를 잃었고 그래서 좀 그 해외 나오면 시야가 넓어진다잖아요. 정말 넓어서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다른 나라에 와봐서 좋았고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영어가 안 돼서 대화를 많이 못해서 그게 진짜 제일 아쉬웠어요. 뭐 저는 이번 서밋 너무 즐겁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요. 다 좋았지만 굳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하나를 꼽으라면 시애틀의 날씨? 매일 비가 내리는 날씨? 오늘은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레드몬드는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제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영어의 한계를 느낀 그 장벽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섹션 중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질문을 던져놓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걸 못 알아들어서 질문도 못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저는 어저께 오전 오후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 저희 세션을 같이 하는 MVP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쓰는 그 툴을 만드신 마이크로소프트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해나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유익했고 기뻤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직 미국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고추장을 맞아요. 사실 가지고 다녀요.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짜요. NS에 바라보고 싶은 거 일단은 이 글로벌 서밋이 계속 유지가 돼서 다음번에도 계속 참여를 하고 싶고 이런 기회가 계속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좀 욕심을 내자면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욕심을 좀 부려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할 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이런 이랬었는데
막상 이제 그룹 미팅을 하면서 그 엔지니어들, 프로그램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참 그래도 이분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 툴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좀 수그러드는 그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서밋을 참가함으로써 제가 MS 개발자로서 단지 저희 한국권 외에도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개발자로서 그런 시야나 보는 시야나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티선 씨와 사실은 굉장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유를 하고 기술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